자, 진행하겠습니다.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뭐냐면 여기 명령에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슬래시 쓰고 usr 그 다음에 article write 만약에 이런 명령이 들어왔다면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. 게시물 등록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제목에서 제목 입력하고 내용 이렇게 하면은 1번 게시물이 왔습니다 하고서 다시 이렇게 나오면 돼요. 다시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들어왔을 때 얘가 나오고 입력을 두 번 받으면 돼요. 근데 그걸 제가 어디다 저장하라고는 하진 않았습니다. 자, 요걸 한번 해보세요.